오늘 출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8대를 무정차 통과시켰고, 경찰은 장애인 등 8명을 즉시 체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제복에 조끼, 검은 방패를 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일렬로 승강장에 서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이동권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그런데 발언이 시작되기도 전 역사 안에 퇴거 명령 방송이 나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단체는 즉시 시위를 중단하시고 적자 밖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시작된 기자회견. 하지만 불과 3분 만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현수막을 철거합니다. 밀지 마세요. 대치가 격해지자 공사는 오전 8시 13분부터 열차 8대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일 공사는 전장현이 승차를 시도하면 안전을 위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겁니다. 오늘 가격차게 태극 부응하신 것 같아요. 시민 안전하고 시민 불편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강경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전장현은 열차에 타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무정차 통과와 퇴거 조치한 건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합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건데 철도에 뭐를 침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이 폭언 등 소란을 피우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철도안전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공사는 역안에서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전장현 회원들이 시위를 목적으로 들어올 경우 역사 진입 자체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집회에서 전장현 회원 등 8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전장현은 오늘부터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